누구? 하나, 둘, 셋. 나, 홍경민. 나. 홍경민. 나, 나.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이러면 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공개하고 얘네들 얘기 안 합니다. 저는 김종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왜요? 왜요? 저는 김종국이 분명 미국의 여자친구가 있다. 제가 그러자 저는 때문에 진짜 저렇게 미국을 어머니와 동행한다는 거는 저는 분명 미국의 가족이 있다고 보입니다. 미국 어딘가에 있어요. 좀 공개해 주세요. 20년 전에 비해 가장 용된 사람은 누구일까요? 아니 뭐 자료화면만 봐도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는 되게 멋있었어요. 그 패션들도 그렇고 네, 그래서 자료화면 준비했습니다. 터보 시절 유행했던 패션과 헤어스타일 풀 장착한 당시 모습 어때요? 많이 멋있어진 것 같나요? 보통 저 머리는 좀 어디 가서 목욕탕에서 하지 않아요? 저 머리도 진짜 진짜 점점 잘생겨졌어. 멋있어지고 있어요. 자, 친구들 중에 가장 철이 안 든 사람은 하나, 둘, 셋. 차태현. 뭐 차태현? 차태현? 차태현 씨? 차태현. 나는 나 골랐어. 난 장혁. 장혁? 형님도 맞네. 어? 왜요? 장혁도... 장혁 씨는 철이 들었을 것 같은데? 분명히 피곤하다고 머리 들어갔거든요. 잔다고. 근데 오락기 앞에서 잠이 들었는데 가부장이 누가 봐도 오락을 하다가 그대로 누워 잔 거예요. 진짜 피곤한 상태에서 그거는 쉽지 않은데. 아무튼 저희는 뭐 그 꾸미지 않고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러한 재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. 다섯 남자의 멋진 우정 그리고 용피클럽.